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연구를 잘해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내면 나한테 득이더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특허 관련도 잘 짜고 구사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자한테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또 필요하겠죠. 그래서 친구활용 보상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가령 우리 그런 거 예상해 볼 수 있죠. 지금은 대부분 보면 R&D한테 비용을 대주지 사업할 때는 잘 정책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용돈 줄 테니까 공부 잘해 하는 거하고 공부 잘하면 용돈 줄게 아마 후자적인 성과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부분에서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므로 인해서 앞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마 정부도 지금 페이턴트 박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럽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페이턴트 박스라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.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기술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제외된 상황이죠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아마 당국에서는 세수가 감소되는 걸 우려하실 것 같은데 차세대 뭐 정책을 R&D 정책에서 사업화 정책으로 바꾸면서 저세금면 제도도 ID 단계였던 거를 사업화 단계로 옮겨주면 세수도 감소되지 않으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상으로 하죠. 혹시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인사해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